구경만 했다. 뭐 양말도 있지. 나이키 신발만 신고 되는 게 아니야. 풀로. 그리고 길목 겨울에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막 나이키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상품들이 나왔지. 우리가 남학생을 볼 때, 맞아. 네이커 신발을 신었는가, 네이커 양말을 신었는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얼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신발, 양말, 가방, 그 다음에 위티 이렇게 봤어. 공부 잘했던 것보다 네이커 신발 하나 신었던 게 더 인기가 많았잖아. 아식스, 아디다스, 프레시패스, 나이키. 얼마나 나이키가 부러웠으면 실내화에다 나이키 무늬를 그려가고 신었겠어. 그치? 너 나한테도 돈 많이 뜯어왔어. 내가 알기로는 일곱 번이나 뜯어왔어.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그때는 그 신발이 좁고 그게 아니고 삥 뜯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사죄하라니까. 얘기를 해야 되냐, 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키가 좋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좋으니까 그 신발을 신고 싶어. 80년대를 다루는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수입 자유와 바람을 타고 외국 고가 브랜드 운동화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83년 3월부터 교복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검은 운동화 일색이던 신발 시장에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아주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디자인의 그런 일반적인 운동화들을 막 신다가 어느 날 하얀 가죽 신발이 나왔어, 가죽 운동화가.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여러 사람이 막 신게 된 게 아니고 전교에서 딱 한 명이 어느 날 신고 왔는데 저게 뭐냐 도대체, 저 구부라진 저 갈고리가 뭐냐.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저 아이는 굉장히 부자일 것 같고 공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선생님에게 사랑도 받을 것 같고 나쁜 짓도 안 할 것 같고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열망했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도. 아무나 신을 수 없던 신발. 검정 운동화보다 대여섯 배나 비싼 그 운동화 대신 청소년들의 마음을 달래줄 신발이 필요했다. 나이스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트렌드, 바야흐로 유사 상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분명히 부모님은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실 때는 야 나이키 사왔다 그러고 주시고 하셨는데 열어보면 나이스고 플러스 박스고 그랬으면. 버스 타고 다닐 때 딱 여학생 앉아있으면 이렇게 가방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짝퉁 나이스 들고 있고 그 친구는 오리지널 나이키를 딱 들고 있으면은 솔직히 가방 못 주죠. 우리는 그 애들은 딱 가방을 딱 안겨주고. 그 아디 뭐 이렇게 줄 세 개짜리 그 프로그램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짜가 뭐 네 개짜리도 있고 줄이 다섯 개짜리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네 개짜리 그 줄 네 개짜리 간 거는 한 달을 또 뜯어내요. 뜯어내서 그냥 네 개짜리에다가 디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굳이 A자를 이렇게 하나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부의 상징이지 않았나. 자, 안녕하세요. 야. 네. 놀러 와봐. 저요? 놀러 와봐. 신발 맺지마 바꿔 신자.
신발 샀어? 어, 하나 샀어. 나이스네. 제 아무리 뛰어난 유사 상표도 진품을 향한 청소년들의 욕망을 채워줄 순 없었다. 당시 신문에는 신발 도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그 중국집, 중화요리집 가면 방이 있거든요. 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잖아요, 방으로. 그 틈을 노려서 나이키 신발을 바꿔 신는 게 잠깐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이 팬 친구가 등치가 큰데 자기 작은 거 뺏은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든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 신발은 어떻게 그 닿냐면 엄지발가락이 터져요. 그럼 그 터지면 요즘 다 버리잖아요. 꼬매고 터져도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상표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꺾어 신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신체 문의에도 많이 당했는데. 어른들의 눈에 신발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83년 한 일간지에 세태풍자글을 실었던 전청자 씨도 그런 어른 중에 하나였다. 갑자기 이제 막 외래 상표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어린 아이 어린 소견에는 남들이 신고 이제 외제가 또 좋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래 상표를 이제 한번 신어보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애들은 어린 마음에. 그때는 나이키 신발 신는 게 저희 또래 애들은 제일 그 여기 큰 그거였죠. 희망사항이었죠. 그런 유명 상표 신발이나 청바지 뭐 그런 거 이제 착용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폼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 있다 나이키 있다. 무서운 어머니 덕에 검정운동화 신사를 면하지 못했던 아들들. 어느 날 세 형제는 조르고 조른 끝에 꿈에 그리던 그 운동화를 선물 받는다. 둘째 동생이 고등학생, 이제 중학생 이런데. 그러나 그날의 가계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디요? 아마 신발 겨울 4,500원. 유명 메이커 신발 아니에요? 예, 그런 거. 20년 만에 밝혀진 비밀이다. 몰라. 더 맛있다. 이거가 까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그때는 짝퉁이 많았어요. 짝퉁이 많아가지고 알짜가 그게 없어요. 아 맞아. 짜가라겠지. 짝퉁은 요즘 말이지. 시장에는 거의 가짜고. 짜가 신발에, 짜가 양말에, 짜가 신발 이렇게 치고 기분은 좋았잖아. 야 멋지잖아. 나이 볼 때, 야 너 짜가다. 지지 그때는. 그렇지. 야 그걸 진짜. 진짜 이래 가짜를 입고 어쩌나. 너무 가짜가 아니 우리 엄마가 아쉽더라고 사오셨는데 보니까 아삭 쓴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쓴 거야. 그랬는데 창피하니까 제가 그거를 다니고 잠바를 입고 나갔어. 80-90년대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 중에 나이스의 추억을 갖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유사 상품이 만들어진 것일까? 요즘 서울의 도매상가나 지방 재래시장에는 중국산 신발들이 흔하디 흔하다. 이건 아식스형. 이게 아식스형 이게? 네. 이게 아식스형이죠. 이거는 아디다스형. 선이 하나 더 많잖아요. 그죠? 이건 브랜드 총 집합돼 있잖아요. 푸마, 네. 아디다스,
아식스. 그죠? 다 조합돼 있잖아. 그죠? 몇 가지 브랜드를 조합시켜 놓은 그 안 걸릴 만큼만 그 변화를 준 거야. 그리고 뭐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요것만 딱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보면은 나이키 그림에다가 이때 이제 줄이 또 두 개가 돼 있는 거야. 두 개 돼 있으면은 있을 적에는 보통 나이키가 이거다. 그런데 이제 신발 딱 신고 이거 옷이 이만큼 내려오면 나이키만 남는 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유명 메이커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그래도 디자인 중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쪽에서 벗어나지 않는 쪽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별리사 조휘건 씨는 80년대 초부터 얼마 전까지 약 20년간 특허청에서 상품 등록 심사를 담당했었다. 출연 명의로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 동안에 신발에 몇 건이나 상표로 출원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그 프로스펙스에서 낸 겁니다. 특허청 자료 속에는 8, 90년대에 출원됐던 기발한 유사 상품 디자인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당시 브랜드 회사들의 대응은 반인형과 적극 대처형으로 나뉘었다. 그 중에는 유사 제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모조리 선점에 등록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 나이키하고 좀 다르게 프로스펙스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특허청에 자기가 그 프로스펙스의 고유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들 하고 비슷한 모양들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수백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모양까지도 다른 일반 그 소위 말하는 짝퉁 업자들이 그 카피해서 쓸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주 국제상사에서는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하고 비슷한 모양들을 등록을 많이 특허청에 해놨습니다. 거리마다 짝퉁 신발이 넘쳐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소리 없는 상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걸 못 만들어? 시대 착오야. 똑같이 안 만들었니? 만들긴 만들었는데 양심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똑같이 만드니까 양심이 없어. 나이 보면 굉장히 큰 메이커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 우리 짝퉁은 조금만 영세한 데서 만드는 거야. 냄새가 나게 하고 법의 처벌을 최소한 조금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처벌을 받았을까? 그 사람을? 받았지. 받았을 거야. 아마 받았을 거야. 받긴 받았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2005년 이제 나이스는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일까? 저색이랑 까만색이 예쁜 것 같아. 저거에 담아놓는 게 제일 예쁘다. 아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유쾌하게 변신하고 있다. 추억이나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진짜로 뭐 돈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입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재미 삼아서 여러 명이 단체로 입고 다니고 그러면
또 취선도 끌고 개성도 있어 보이고. 옛날 유사상표는 정말 그 메이커 이미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됐고요. 요즘에 나오는 패러디는 정말 아,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나이키가 아니다라는 걸 정말 알리고 그냥 뭐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개성 표현이라든지 오히려 좀 더 아 정말 즐겁다 재밌다 보는 사람도 정말 재밌고 입는 사람도 아, 나름대로 그런 약간의 자부심 같은 거 젊은이들이 패러디를 읽기 전에 형님들은 나이스를 신었다. 이들에게 패러디가 당당한 자부심이라면 형님들에게 나이스는 아련한 추억이다. 그 당시는 그냥 사람들 생각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나이스라고 해서 신고 좀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나이스라는 게 우리 시대 나이스 운동화란 자체가 물론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좀 대리만족의 어떤 수단일지 몰라도 지금 지나와서 보면은 참 흐뭇한 추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경제 산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찾기 시작해요. 1960년대에는 일본이 있었죠. 우리나라나 대만이 80년대에도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가짜 상표의 극성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유의 어떤 멋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뭔가 좀 더 독창적인 이런 것들을 차별화되게 추구하면서 좀 더 더 높은 수준의 소비 문화를 가진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진열장 안에 나이키를 동경하던 우리는 이제 그 시절의 나이스가 그립다.